정지하면 아니에요. 미안해. 아까 영상을 계속 인스타 이거 올리다가 멈춘 이유는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하려고 그랬어요. 막상 또 라이브를 켜니까 또할 말이 없네? 우리 할로윈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안녕, 여러분. 안녕. 헝더치. 하이. 지금 마이클 잭슨의 Thriller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로윈 뮤직 중에 하나죠. 저의. 안녕. 왜 이렇게 신났냐면 전 지금 오늘 딱 지금 조이거든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제와 또 다른 나. 할로윈. 우리 팬들과 함께 제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할로윈 파티입니다. 태연 팬 유니온과 함께하는 할로윈 파티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매번 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명절이라서 저의 명절을 기념하며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유기견들을 위해 이런 이벤트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할로윈 파티 기념으로 만든 굿즈 후드티도 입고 있고 또 거기 가면 이런 거 붙여주더라고. 하기가 되게 힘드네. 잠깐. 깠어, 깠어. 맛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소아과 때부터 좋아했다고요? 소아과 웬 말이야? 소녀 학교에 가나? 우리 다시 만난 세계 할 때 엠넷이랑 했던 그 리얼리티인데 정말 오래전부터 아, 뭐 나한테 궁금한 게 없구나. 할로윈에 대해서 왜 할로윈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 게 없구나. 재미없는 사람들. 뭐 할로윈에 어떤 분장을 하고 싶어요? 내년엔 뭘 하고 싶어요? 왜 할로윈을 좋아해요? 뭐 이런 거 물어봐봐요 좀. 아, 진짜 노잼. 다들 궁금한 것도 없고. 아유. 저 오늘 바닐라코의 새로운 립 라커 발랐어요. 색깔 너무 예뻐. 최고. 할로윈 코스튬 뭐 할 거냐고요? 언제? 아, 최근에 며칠 전에 SM 할로윈 파티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직 공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꼭 31일 날 공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닥치고 있으려고요. 그때 보면 아실 거예요. 알아서 어딘가에 공개하신대요. 잘 모르겠네요. 비밀이래요. 근데 이 후드가 이게 기모가 돼 있어서 덥다. 와, 이거 집에서 입기엔 좀 덥네. 오늘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딱 깝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깝칠 때 조심하시고요. 상대방한테 피해 안 줄 정도의 깝이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이 왜 좋냐고? 할로윈은 왜 좋냐면 맘대로 해도 되잖아요. 모습이나 행동이나 다 용서되잖아. 머리를 안 감아도 되고 립스틱을 바를 때 삐져나가도 되고 그리고 보라색도 있고 그리고 글쎄 그 으스스한 분위기가 좋은데 크리피한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달달한 그런 간식들도 많고 재밌잖아. 보라색 립스틱. 이번에 보라색 립스틱 이런 것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제 컨셉과는 맞지 않아서 못 발랐어요. 이따 밤에 발라야지. 음악이 어우씨. 어우씨. 죄송해요. 지금 쉬고 있냐고요?
그럼요. 저 오늘 일요일이라 저는 안 쉬는데 다른 분들이 쉬셔서 저도 강제로 쉬고 있어요. 저한테는 사실 주말 따위를 없는데 다른 분들은 주말을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쉬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아, 할로윈은 왜 하루일까? 명절처럼 이렇게 전후로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사탕 많이 받았냐고요? 무슨 발렌타인데이야? 아, 사탕 달라고도 안 했어. 내가 그냥 아 저기 아까 팬 그 파티에 가니까 주더라고요. 젤리. 이거 또 못 뜯어. 어떡해. 어우 못 뜯어. 왜 이렇게 뜯게 된 거야 도대체? 나 알 수가 없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대박적 우젓다리. 야 레드벨벳 누구야 너? 우리 예딩이니? 그래 언니 여기 있다. 뭐하긴 뭐하니 할로윈 혼자 흥내고 있다. 우젓다리 지렸다리. 예림아, 우리 예림아. 오졌다리, 또 해줘? 지렸다리. 언니가 급식이 아니 된지 꽤 됐는데, 요즘 급식 여러분들은 너 부산이야? 부산에 왜 갔어? 부산 자주 가네? 고향이야? 급식체를 요즘 급식 친구들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식체를 좀 제가 그래도 좀 따라가고 알아야 저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가끔 어떤 팬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는 댓글 뭐 이런 걸로 급식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또 무대에 있나 보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우리 회사 애기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우리 레드벨벳. 급식체가 뭐냐고? 야 너 급식이잖아. 야 니가 먹으면 어떡해. 야 그래 그런게 바로 급식체야. 부산 오젓다리. 부산 석갈비? 석갈비가 뭐예요? 부산에 석갈비 유명해요? 부산엔 그거 유명하잖아. 낙곱새? 우리 멤버들도 되게 좋아하던데 낙곱새? 낙지곱창이야? 뭐야? 낙곱새 먹어봐 예린아. 그거 맛있대. 언니는 못 먹어봤어. 근데 멤버들이 먹어보고 정말 맛있대. 석갈비 찌렸다리. 석갈비 어졌다리. 아우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또 짤로 돌아다니겠지? 근데 뭐 어떡해. 낙지곱창 새우야? 낙곱새가? 아니 그래가지고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라니까. 뭐 이렇게 아무 말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오지고 지려? 예리야. 무대해야지. 왜 자꾸 오지고 지려? 이야. 이거 인스타그램에 새 기능 생긴 거 알아? 여기 초대하면, 설리. 내 동생 설리. 여기 초대하면 같이 라이브 할 수 있는 거 알아? 야, 김예림이, 내가 초대하면 너 들어올 수 있냐는? 안 되지? 아우, 다들 그냥, 어? 아무런 질문도 없네. 저는 SM 할로윈 파티 때 처음에는 그거 했었어요. 스쿨걸. 학교 다니다 떨어져 죽은 귀신. 그래서 피분장하고 뭐 잭도 이렇게 들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제가 콘서트 중이라서 콘서트 하느라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따로 분장을 못하고 아쉽지만 남의 분장은 구경하고 그냥 그랬고, 그리고 작년에는 할로윈 파티를 스킵했고요. 그리고 올해 SM타운 할로윈 파티 했는데 뭐가 이렇게 좀 흥도 안 나고 되게 조용조용 하더라고요. 그래서 SM타운 식구들끼리 뭐 대화도 없고 다들 바쁜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만 준비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도 이거 내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오지면 어떡하지? 지리면 어떡하지? 막 그랬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들 비밀리에 다들 준비하고 있었어. 분장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왔고. 역시 다들 즐길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다고요. 공포영화 제안이 들어오면 할 거냐고? 당연하지! 근데 공포영화의 그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막 귀신 나오는 거, 또는 막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이 막 이렇게 살인하는 거 되게 많잖아. 근데 귀신? 글쎄, 스릴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너무 진지할까? 좀 재밌는 거 해보고 싶다. 여고괴담? 여고괴담은 나오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게 재밌지. 공포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아담스 패밀리 좋아해요. 그래서 할로윈 때 그런 거 막 보고 있어요. 틀어놓고 그냥 방에서 막 혼자 메이크업하고 집순이 일하고 막 그래. 작년 할로윈 때도 아담스 패밀리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주온? 언제 주온이야? 주온 안 봤어 아직? 나 봤지. 나 집이야. 언니 방이야. 방에서 혼자 할로윈 음악 틀어놓고 인스타 라이브 해. 린정? 대박. 린정? 린정. 급식체 써달라고 해가지고. 에나벨 봤지? 에나벨 봤지? 에나벨 각기 하는 거 봤지? 에나벨 이렇게 각기 하잖아. 그래서 내가 에나벨 캐스팅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난 에나벨에서 에나벨보다 그 수녀가 더 무서워. 그 수녀님 있잖아요.
이거 스포니까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어. 근데 그 수녀님의 행동과 그 몰골이 무서운 순간이 딱 있어. 그때가 정말 이래서 공포 영화구나 싶었어. 그 외에는 애나벨은 너무 웃겼어. 맞뜨기 할래? 자꾸 얘들아?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보고 싶은 거니? 내가 봤던 공포영화 중에 제일 무서웠던 거는 더 비지트? 더 비지더스? 비지트? 뭐? 뭐 암튼 그런 거야. 그거 진짜 개소름. 핵소름. 되게 별거 아닌데 무서운 영화? 한번 봐봐요, 안 보셨으면. 앞으로 하고 싶은 분장? 글쎄 뭐가 있을까? 사실 할로윈에는 뭐든 다 용서되는 그런 날이라서 뭘 해도 다 재밌을 것 같은데. 글쎄 뭐가 있을까? 여기 앞에 라이언이 있네요. 이거 너무 노잼 아니야? 그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변기? 또는 뭐가 있을까? 또는 뭐 숟가락? 뭐 이런 거? 또는 뭐 포크? 이런 것도 재밌겠다. 가위를 문장하라고? 그건 짝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쪽 짝꿍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칫솔, 치약! 막 이런 것도 재밌겠다. 근데 그건 파트너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나 혼자 칫솔하면 짝꿍이 없잖아. 그지? 100원 분장 가자잉. 100원? 100원짜리를 분장한다고? 초고추장? 초고추장? 오! 그래, 와사비나 초고추장. 그래, 케찹 막 이런 거 많이 하더라. 외국에서 막 마요네즈 막 이런 거. 그래, 그런 거 해도 재밌겠다. 야, 그럼 좀 같이 참여해. 벌써 해가 지고, 지금 5시 10분이야, 벌써? 해가 노릇노릇 지고 있어요. 지금 온통 바깥이 지금 노른자 같아. 노르스름하게 해가 지고 있어요. 누가 나보고 아까 내가 못 읽었는데 지금 보라색 립스틱 발라달라고 그랬거든요. 보라색 립스틱 찾아야 되는데? 보라색 립스틱을 어디서... 잠깐만요, 내 방을 좀 뒤져야 되는데. 아유, 후드 더워! 그렇지만 겨울엔 따뜻할 거야. 나 지금 충전기 꽂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나 지금 바른 색깔도 예쁜데. 바닐라 코야. 보라색 립스틱 있나 내가? 아 있어. 있는데 너무 보라색은 아니고 약간 자주 보라? 그런 색깔. 다들 할로윈에 대한 얘기 하자니까 왜 자꾸 사랑 고백만 해? 아 이런 재미없는 사람들 정말. 아이 참. 아이 참 재미없는 사람들. 보라색 립스틱을 발라볼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밋인데 진저가 며칠 전에 왔다 갔었어요. 진저가 글쎄 커밋 손을 아작을 냈어. 이렇게 손을 아작을 내가지고 비싼 건데 손이 없어졌어. 진저가 이렇게 터트렸어. 어 다음에 커밋 할까? 개그리? 쏘쏘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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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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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이거 알지? 박나래 언니 춤. 이렇게 해서 켜, 켜. 잘 안 돼.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핸드폰 들어야 되잖아.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너희들이 딱히 질문도 없고 하는 거 보니 라이브를 종료해야 될 시간이 왔나 보다. 해도 지고 있고 난 라이브를 종료하겠다리. 나 라이브 자주 안 한다리. 이런 기회 많이 없다리. 여러분 할로윈 재밌게 보내시고요. 저의 할로윈은 저한테 명절 같은 그런 날이에요.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점점 날씨도 차가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해피 할로윈.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해피 할로윈!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제 타투를 따서 이렇게 만든 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재밌게 보내세요. 안녕.